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그 베트남 새언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사연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아 그리고 일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원제 베트남 새언니의 무리한 부탁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베트남 새언니의 무리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여기다 고민글을 썼었던 쓰니인데요. 사실 처음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쓴 글이지만 혹여 저희 가족이나 다른 친척들이 알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살짝 무서운 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웠었는데요. 그랬는데 그런 제 글이 유튜브 방송을 탔고 그걸 본 제 친구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야야 꽁꽁아 이거 너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순간 깜짝 놀라 얼른 들어가 봤는데 제가 맞았어요. 보니까 어떤 울룩불룩 깡패처럼 생긴 아저씨가 제가 쓴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니 미친 이 새끼 뭐야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널리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특히 그 여자 얄밉게 표현한 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만큼 제가 썼던 본문글도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둘 걸 하고 후회가 됐어요. 왜냐면 네이트 댓글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으니까. 물론 다행히 유튜브에서 많은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엔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글을 지운 게 괜히 좀 죄송하네요. 그냥 정보만 쏙 빼먹고 도망간 얌체 같아서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이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요. 해서 그런 의미로 여기 네이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후에 있었던 사정을 알리는 거 그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랑 술 한잔하면서 싹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전날 네이트랑 유튜브 댓글에서 봤던 여러 내용들 그런 거 하나하나 풀어가며 물어봤습니다. 그 가이드의 사촌 동생인 거 진짜 확인해본 게 맞냐? 월 60-70이면 베트남에서 엄청 큰 돈이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생활비랑 병원비로 다 쓰는 거 맞냐? 나도 오빠가 잘 살길 바라고 그런 만큼 당연히 상처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 보는 게 어떠냐? 뭐 대충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 모두를 얘기했죠. 또 이거를 저희 오빠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엄마는 결국 머리 싸매고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안 그래도 맺힌 게 많은 분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강렬한 폭풍이 몰아쳤고요. 결국 지난주 금요일 오빠는 이혼을 결정했으며 언니 아니 이제 그 여자는 베트남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남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연고가 없으니까 결국엔 버티지 못할 거예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잘 알아서 그런 건지 바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처럼 완전 어눌한 말투로 너 아빠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쓰레기야 등등등 온갖 욕설과 원망들을 퍼부어댔는데 저는 이미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녹음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한테 유리한 증거를 하나 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고 있던 사이에 저희 오빠는 베트남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사정들을 알아본 모양인데요. 이거를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절대 오픈을 안 해요.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고 그냥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저 그 여자한테 돈 500만원과 비행기 티켓 그걸 끊어준다는 것 말고는 저도 더 이상 아는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이혼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잠시 집을 나와 회사 근처 단기 원룸을 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 나면 그런 뒤에 이 여자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요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오빠가 말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엄마도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지가 먼저 말을 하겠지 하면서도 캐묻지 말라는데 그러시면서도 당신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풀렸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막 후련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왠지 제가 오빠 가정을 풍비박산 낸 건 아닌지 너무 찝찝하고요. 저희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 반,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미움, 원망 반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씨 괜히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저희 엄마나 오빠는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곤 하지만요.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꼭 제가 저희 오빠를 일부러 이혼남으로 만든 느낌이 들어서 분명 옳은 일인 거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역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극복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전날 주신 많은 조언과 댓글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아이씨! 첫 글을 못 읽어가지고 되게 궁금하잖아. 너무 답답해. 누가 대충 요약이라도 좀 해줘요. 대댓글 유튜브에 베트남 새언니라고 치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눌러서 들어가보면 쓰니 말처럼 어떤 깡패 같은 아저씨가 튀어나오죠. 2번 오빠가 따로 나가서 하는 건 위험한 생각 같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다 팔고 도망갈 것 같은데 말이야. 3번 제 생각에는 따로 있는 게 나아요. 괜히 같이 지내다가 우리 오늘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혹은 술 먹이고 임신 공격 들어오면 그런 뒤에 애 뱉다 이러면서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거든. 이게 더 무서운 거지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부터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4번 나가기 전에 산부인과 진료 다 떼고 가라고 해요. 이대로 그냥 보냈다가는 나중에 베트남에서 여보 나 임신했어요 이 지랄 할지도 모르니까. 댓글 와 그러네 최후의 수단으로 임신 공격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야 님 정말 똑똑하네요. 2번 아니 그럼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3번 야 이 똥망청아 그럼 유전자 검사한답시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은 네가 낼 거요? 5번 아니 베트남 그 여자를 내보내야지 왜 지가 나가? 어? 그냥 원룸 얻어가지고 밖으로 쫓아버리라고. 대댓글 계속 안 나가고 버티니까 본인이 나가는 거겠죠. 억지로 저기서 투닥거리다가 더 골치 아픈 일 생길 수도 있어. 그렇죠. 막 때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6번 오빠가 말을 안 한다고? 그거 뻔한 거 아닌가? 보나 마나 여자가 개판인 거지. 베트남 가이드가 남친 기둥서방일 확률이 크고 아니면 사고 쳤다는 그 새끼가 찐 남편 혹은 남친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지 기둥서방이랑 낳은 애가 많이 아프거나 또 기둥서방한테 돈 들어갈 일이 생긴 거지. 그것도 아니면 그놈이 협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돈 내놔 안 주면 너가 남편한테 네 과거 다 알려버린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만큼 저 여자도 몸을 팔던 여자일 확률이 있습니다. 커요. 아니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막장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동남아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지같은 스토리 수두룩해. 끌끌끌끌. 7번 아이고 이제 집에 있는 가전 다 팔아먹고 가겠네. 8번 그래도 500만원이면 거기 직장인들 3년치 월급이니까 와 그렇게 많이 됩니까? 일단 돌아가서 지 애인하고 룰루랄라 신나게 놀 거고 그러다 돈 다 떨어지면 다른 한국 사람 작업 들어가겠죠. 얼굴이 이쁘다고 하니까 또 다른 한국인 호구 반드시 걸려들 거야. 어쨌든 쓰니 오빠분이 신속히 떨고 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9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혼 땅땅땅 하고 완전히 끝나야 끝인 거죠. 힘들겠지만 쓰니가 옆에서 잘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이거 쓰니 잘못 아니에요. 진짜 잘한 거고 오빠 인생을 진흙에서 구해준 거죠. 왜 자책을 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조금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10번 내가 이거를 보고 앞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갔어요. 근데 와 이건 뭐 누가 봐도 빨대를 꽂고 빼먹은 다음에 국적을 따면 바로 튀리고 작정한 년 맞는데? 어? 이 거지 같은 년에게 새언니라는 호칭은 너무 아까워. 11번 분명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뭐 여하튼 지금 한국 내에 보면요. 동남아 여성들 3, 3, 5 지들끼리 막 커피숍 몰려다니면서 한국인 호구 맞선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정확히는 3대1 맞선이었어요. 당시 의도치 않게 옆자리에서 듣게 된 바로는 그 한국인 남자한테 여자 3명이 자기들 중에 하나면 고를 든... 자기들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된다며 누구를 골라도 상관이 없다면서 타이가 아닌 지들 스스로 인신매매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자 지방 생산 공장에 다닌다는 그 남자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길 자기 여자가 되려면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를 만나러 주 2회는 내려와야 한다 뭐 이러면서 에이씨 그래도 내가 눈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골라요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더군요. 여하튼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은 본국에 애가 있지만 자기 친정에 돈 같은 거 안 줘도 된다면서 본인을 선택하라며 우리말로 강한 어필을 하는데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손님도 되게 많았는데 신경도 안 써요. 한국말 개잘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명도 마찬가지. 보니까 이 여자들, 이 사람들 법적 혼인이 목적인 것 같은데 뭐 도망을 안 가고 잘 살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남자가 글쎄요 호구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뭐 많아봤자 30대 중반? 후반? 뭐 그 정도였는데 아 자식이 말이야 헬렐렐렐렐레 하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여자들이 어리고 이쁘긴 했어요. 특히 애가 있다는 그 여자도 20대 중반밖에 2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였어. 아 유명 인사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저 여자가 진짜 뭐 어떤 마음을 품고 온 건지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느낌이 오죠. 어쨌든 오빠가 뭔가를 알아보고 말을 안 한다는 거는 구린 게 있는 거겠죠. 어쨌든 탈출을 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고마워요.